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폐광의 기적 문화예술 테마파크 광명 광명동굴입니다. 서울 근교 대표 무장애 여행지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광명동굴은 해방 이후 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인데요.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수도권 유일의 동굴 테마파크로 현재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차장은 자원 회수시설과 업사이클링 센터가 있는 쪽에 넓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광명동굴을 가기 위해서는 주차 후 언덕길을 올라야 합니다. 무장애 네크로드로 경사 8% 이하의 경사로로 조성된 길입니다. 단차가 없고 폭이 넓은 길로 유아차와 휠체어 이용도 가능합니다. 손잡이까지 꼼꼼하게 설치된 모습에서 광명시의 배리어프리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표 후 광명동굴로 향하는 길은 제법 가파른 구간이니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보행 도움이 필요한 구간 안내도를 참고해주세요. 동굴 입구에는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동굴에 올라오며 맺힌 땀을 식혀주는데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면 동굴 안쪽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아름다운 조명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동굴 내부는 항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굴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 동굴 무대를 설치했는데요. 공연이 없는 날에는 동굴의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됩니다. 어둡고 고요한 동굴 속에서 한편의 오페라가 펼쳐져 넉넉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광명동굴은 국내 다른 동굴들과는 달리 황금광산으로 개발되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관람 동선에 황금과 관련된 시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동굴 아쿠아리움에서는 황금빛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고 황금표를 벽면에 걸어 소원을 비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굴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동굴의 온도와 인공조명을 이용한 식물의 자동정화 시스템으로 물고기를 기르는 모습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동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시해 놓은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굴 지하 세계는 163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와 유아차는 진입이 불가하고 교통약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의 장점을 이용한 와인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제조되는 와인을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음료와 음식을 취식할 수 있는 테이블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날씨 좋은 날에는 파라솔 아래에 앉아 소풍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이번 주에는 광명동굴에 방문하여 이색체험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